찬 바람이 불 때면 온몸과 마음을 뜨끈하게 녹여주는 주인공은 바로 요 뚝배기 한 그릇이랍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뼈해장국이에요. 뼈해장국요? 네네. 이게 얼마예요? 이게 3,500원이에요. 꽤 나가면 이게 시중에 뭐 7,000원, 8,000원 하는데 엄청 싼 거죠. 3,500원에 만나는 뼈다귀 해장국은 국물이 진하고 고기가 푸짐하게 들어있다는데요. 특히 오. 고기의 식감이 부드럽고 쫄깃쫄깃하답니다. 정말 전 뼈만 있겠지 했어요. 3,500원. 그러게요. 뼈다귀는 역시 뼈채 들고 뜯어야 제맛이죠. 체면 불고 하고 고기부터 국물까지 제대로 맛봐주는데요. 아, 맛있다. 무슨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근데 돼지 냄새도 안 나네. 다른 집 가면 고기 잘 안 뜯어지는데 여기는 고기가 잘 분리돼가지고 먹기 편하네요 정말. 맛의 비결은 좋은 재료에 있었다는 사실. 주인장이 꼼꼼하게 고른 국내산 돼지 등뼈를 쓴답니다. 고기가 뭘 왜 이렇게 부드러운 거예요? 저요? 네. 이렇게 핏물 잘 빼고 또 뼈도 충분히 잘 삶아줘야 돼요. 뼈다귀 해장국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매일 공을 들인다는 아내. 이곳 주방에서만 10년 차 내공이니 정성에 갈고 닦은 손맛이 더해졌답니다. 항상 저에 맞는 뼈 크기 사이즈를 요 정도로 해주면 1시간 반 정도 삶으면 딱 거의 똑같은 뼈. 더 삶은 뼈는 없어요? 저 삶으면 이제 뼈가 많이 삶는다고 해서 맛있는 건 아니고 흐물흐물하니 다 녹아버리잖아요. 좋은 재료 선정부터 손질까지 손이 많이 가지만 그만큼 그 맛이 더 진하게 깊어졌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삶아져 육질이 정말 단단해 보이는데요. 사골 육수 역시 뽀얗게 우러났습니다. 육수가 또 이렇게 나오네요. 원격적으로 손님상에 나갈 채비를 하는데요. 양념부터 우거지와 그 위에 두툼한 고기를 얹어줍니다. 사골 넣고 한 번 더 버글버글 끓여주면 착한 가격에 만나는 뼈다귀 해장국 완성! 뚝배기 한 그릇이 정말 푸짐해 보이는데요. 참고로 고기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지 맛! 와, 맛있다. 그러니 속까지 시원하답니다. 아, 맛있다. 식사 하고 하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말도 못하죠. 만점. 좋아요. 만점, 만점. 돈이 안 아까워요. 이렇게 잘 먹으면. 그래요? 응. 아니, 그럼 나 내일 모레 되면 또 먹고 싶은데? 착한 가격은 기본. 맛 좋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것. 따뜻한 정까지 덤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곳이 있어. 오늘도 살맛납니다. 가격 올릴 생각 없으세요? 아, 아직은 없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지는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 네. 매일 일할 수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할 겁니다.